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유청소년들이 전문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또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그 특별한 곳을 만나봅니다. 완주군 상관면에 자리한 이곳, 꿈을 찾아온 학생들로 활력이 넘칩니다. 탁구 선수요. 우리 가요. 맛있어요. 선생님이. 공예원이요. 운동선수, 선생님, 공예가와 요리사까지 다양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 이곳에선 상상의 나래만 펼쳤던 다양한 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600평 규모로 30여 개 부스와 카페, 푸드코트가 갖춰진 학습 체험장입니다. 2018년 5월에 설립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재능과 꿈을 미래의 산업과 어우러져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직업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온 아이들이 다채로운 경험과 인성까지 배우고 행복해져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체험들이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뷰티와 공예존, IT와 코딩 프로그램존, 미래창의존 등이 갖춰져 있어 여러 영역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방문한 학생들을 따라서 함께 직업 체험에 나서봅니다. 먼저 쇼콜라티에 수업이 한창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까 쇼콜라티가 뭐라고 했었죠? 얘는 달지는 않아요. 그 씁쓸해요. 쓴맛이 좀 맛이 강해요. 쇼콜라티에란 초콜릿을 만들고 그 초콜릿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까지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초콜릿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선 몇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늘 먹기만 하던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재밌었고 완성되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재밌고 이거를 자주 만든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초콜릿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 쇼콜라티에라는 이런 직업이 있고 뭐 자격증도 딸 수도 있고 한다는 재미에 흥미도 있고 이제 카카오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또 수확은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지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쇼콜라티에 수업을 할 때 달달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아이들이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체험을 하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 특수 분장이라는 건데요. 이제 메이크업 아이들이 관련돼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그런 것과 메이크업 했을 때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또는 이제 메이크업에 여기 특수 분장이라는 자격증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특수 분장은 이제 상처난 분장이라고 해서 좀비 분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서만 봤던 거를 여기서 직접 자기들이 해보는 거에 따라서 막상 처음에는 무섭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즐겁게 분장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엄마가 집에 가면 이거 왜 다쳤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런 특수분장 분야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의 꿈 목록에는 특수분장사라는 직업이 하나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상처 부위의 형태를 만들어줄 크림을 바르는 아이들. 몇 가지 과정을 거치니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뚝뚝. 정말 실감나네요. 예전에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새벽에 갔는데 두 가지밖에 체험을 못했어요. 너무 거리에서 시간이 낭비되니까. 근데 인근에 이렇게 지역에 있으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반응도 무척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되고 다양한 이제 추억이나 기억도 기억 속에도 남고 이제 애들도 재밌게 잘 참여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직업을 체험해본 이 순간 학생들 역시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하는 걸까요? 특수한 옷을 입고 기계에 올라간 학생. 이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요. 와! 깜짝이야! 아이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려오면서 좀 아쉬운 표정들을 좀 짓곤 합니다. 소리도 들리고 화면도 보이니까 바람도 불고 진짜 같아서 재밌었어요. 영상 보니까 엄청 위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니까 재미있었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이 윙슈트 체험관은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스릴이 있는 그런 스포츠 체험관으로서요. 아이들이 직접 위험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 학생은요. 지금 화면 속 절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곳을 새가 되어 날고 있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네요.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군인이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부스인데요. 모형 총이긴 하지만 실제 군인들이 하는 사격 훈련을 통해 직업 군인에 대한 체험을 미리 해봅니다. 예, 저희 사격 부스는 아이들이 평소에 관심 있어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또 안내를 하고요. 또 실제 사격은 아니지만 비비탄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격을 할 때 집중력을 통해서 정확한 조준을 통해서 사격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 강사의 안전한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교육. 먼저 강사 선생님의 시범이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색다른 추억을 쌓아갑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체험해봤는데 사격은 재밌는데 군인은 힘들어서 안 할 것 같아요. 팔이 아프고 나중에 사격을 하는 일을 안 하겠다 싶었고 군대 갈 때 동원이한테 사격할 때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웃으며 즐기는 사이 오늘 체험도 슬슬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고 꿈에 한 발 다가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 체험센터는 학습과 재미가 어우러져 있고요. 드론 축구, VR 체험들, 그리고 사격, 그리고 미디어 아트랑 요리 등 독특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유익한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공간으로 한번 놀러 와 보셔요. 내 아이가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경험을 쌓아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번 여름방학, 아이들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또 새로운 꿈을 키우는 기회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녹음이 짙은 지리산. 아름다운 풍경과 희귀한 식물을 자랑하는 지리산의 여름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근심을 떨쳐내기에 충분한데요. 지리산 뱀사골의 여름으로 풍덩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지리산은 전북, 전남과 경남, 그러니까 남원, 구례, 하동과 산청, 그리고 함양에 이르기까지
3개 도와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입니다. 거대한 품을 자랑하는 산답게 첩첩한 산봉우리와 굽이굽이 수많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 산. 그 가운데서도 뱀사골은 매해 여름 장쾌한 물줄기와 기암괴석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뱀사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뱀사골 중간에요. 배암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절 이름이 점점 줄어들어서 뱀사골 이렇게 됐기도 했고요. 또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송림사 스님이 7월 보름 백중날 기도를 하시면은 승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한 스님이 수상하게 생각을 해서 기도하시는 분 옷에 독을 묻혀놨는데 다음날 아침 큰 이무기와 함께 그 기도하시던 스님이 죽어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곳이 뱀이 죽었다 해서 뱀사골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지리산을 대표하는 계곡 뱀사골. 이곳엔 걷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신선구름을 탈 수 있다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뱀사골 신선길입니다. 뱀사골 신선길은요, 이 지역이 신선과 관련된 많은 전설이 있어서 신선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특히 이 아름다운 뱀사골은 가을 단풍으로도 유명하고 또 지리산의 아주 아름다운 계곡으로도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도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장의 길로 만들어졌습니다. 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 이보다 좋은 신선 노름이 또 있을까요? 이쯤 되면 가까이서 계곡물을 만지고 싶은 유혹 떨칠 수가 없죠. 하늘을 향해 뻗은 나무와 우거진 숲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 물소리 너무 듣기 좋죠? 매미 소리에다가 새소리까지 자연에 흠뻑 빠지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힐링되네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또다시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뱀사골에는 많은 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소로는 간장소라는 소가 있고요. 병풍소, 재승대 여러 가지 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신선길 처음 만나는 소가 바로 도소예요. 도소라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로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도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멧돼지들이 와서 자주 목욕하는 모습을 봐서 이 소 이름을 도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거대한 산답게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죠. 또 하늘을 덮어버린 나뭇잎, 발길 따라 들려오는 물소리. 무더위에 지친 누구든 품어줄 것만 같습니다. 옥빛, 때론 하얀 물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지리산 뱀사골의 계곡. 시원한 기운이 전해지세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긴 세월 동안 흘러온 물줄기는 지리산의 거친 바위를 매끄럽고 둥글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아니,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한 물속. 태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게 하죠.
아, 정말 대단하죠. 저 바위 깎여져 있는 걸 보세요. 저 포트홀이 이 물이 내려오면서 수천 년간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자연은 정말 예술가죠. 거대한 예술가가 빚어낸 작품을 언제나 볼 수 있다니 이 또한 큰 기쁨입니다. 예. 밖에는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쪽에 와서 길을 걸어보니까 숲속이라서 그런지 선선해서 훨씬 밖에서보다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깨끗하고요. 여기 편하게 데크길로 돼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고 옆에 계곡도 있어가지고 경치 감상하면서 걷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좋죠. 지리산이 예, 한국의 명산에 최고 좋고 물도 많고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시원한 데 와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그게 사는 게 맛이 아니에요? 여기 자연이 빚어놓은 커다란 예술 작품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 작품명은 무엇일까요? 저 뒤에 지금 소나무를 이고 있는 바위가 요룡대예요. 요동치다 할 때 그 요자하고 용룡, 그래서 용이 승천할 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요룡대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뱀사골에 물이 많이 져도 많은 이 집채 같은 바위들이 떠내려가도 저 요룡대는 떠내려가지 않고 저 자리에 버티고 있대요. 살짝살짝 흔들리기만 한다고 해서 흔들바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나무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가득 쉼을 선물 받았습니다. 숲, 계곡, 거대한 산답게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자연이 빚어낸 예술작품을 만나며 쉬엄쉬엄 걷다 보니 길 이름 그대로 신선이 된 것만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어구나. 물의 흐름에 마음을 내어준 채 잠시 그대로 머물러 봅니다. 어느새 찾아온 신선길 날머리.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와운마을인데요.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진 오지 가운데 오지였죠. 이 와운마을은요. 그 부운리라는 데 속해 있는 마을이에요. 부운은 뜰 부자의 구름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와운마을은요. 누울 와자예요. 그래서 구름에 구름도 누워서 쉬어가는 마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운 골이라고도 하고요. 6.25 때 이후, 6.25 이후에 빨치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을을 떠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정리가 된 이후에 돌아와서 고향에 다시 정착을 해서 현재 지금 이루고 있는 마을입니다. 와운마을에 도착하면 꼭 만나봐야 할 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깊게 뿌리 내린 천년송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실제 나이는 500년이 넘었다지만 수백 년 세월 동안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나간 모습이 장엄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기 이 천년송은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나무예요. 물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와은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당산 할머니로서 지금 천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 지키면서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계신 신목이세요. 그래서 이 당산 할머니와 함께 또 저 위쪽에 보면은 당산 할아버지도 계세요. 그래서 매년 정월 초사흔 날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와서 풍물도 치고 당산굿을 치고 하면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지 않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또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간직한 숲 속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곳.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힘들이지 않고 자박자박 걷는 길. 트레킹이 끝나는 순간 세상사 모든 시름을 잊고 신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길. 지리산 뱀사골 신선길의 여름이었습니다.